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적어. 예. 400명, 400명. 학생만 400명. 일반인 100명. 여기서 온 게 100명도 안 되잖아요. 아유, 부산에서 어쩌다냐, 이것들아. 아유. 10시 25분 국가안보실의 전화. 그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적어. 예. 그다음에 그 저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예.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자, 그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예. 4월 16일 10시 30분 29초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선수만 남긴 채 가라앉았다. 골든타임 101분 살릴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한 검찰은 구조 책임과 관련 해경 지휘부를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건 김경일 정장 한 사람뿐이었다. 현장 출동한 1, 2, 3정 정장 김경일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서 직접 구조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처벌이 가해진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가 오히려 그 몇 명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해 버린 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직무유기 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해경 수뇌부는 최소한 현장 세력들이 제대로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초기 구조 과정에 있어서 구조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휘할 아주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해체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들은 과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졌는가? 세월호 참사 이전에 잘못된 조직 문화와 구조를 이끌어갔던 지도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에서 해경 해체를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존에 책임을 져야 될 고위공직자들이 그대로 국민안전처에 가서 주요 책임을 맡고 있는 보직을 맡고 있고요. 또 일부의 경우는 또 승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해경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해경. 재난구조체계가 되려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해경 해체의 그늘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법을 바꾸고 하는 데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국회 같은 이제 그 의견 수렴 기관이 그 주축이 돼서 그런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그걸 이제 정보도 공개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대응은 컨트롤 타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현장에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돼야 한다. 현장은 현장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 대응 인력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은 밑으로 내려주고 책임은 위로 올리는 이런 체계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그 시스템의 변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우통을 뽑고자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참사가 벌어지기 한 보름 전에도 제가 보름 전에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팔베개를 해서 같이 자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잘 때 팔베개를 잘 해주거든요. 네. 4월 15일 아침이 뭐 아들하고는 저하고는 마지막 이별이었죠. 잘 갔다 와 오라는 얘기, 재밌게 놀다가 오라는 얘기. 그다음에 너 비행기 처음 타지? 그런 뭐 농담 뭐 이런 걸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배를 타고 가서 예,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죠. 16일 같은 경우에는 10시 8분인가 수현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수현이 엄마는 못 받았고 부재중으로 또 있었었고요. 10시 14분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다른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사람, 제가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통화를 못했죠. 네. 못했고 나중에 보니까 휴대 문자를 쓰는데 그냥 엄마 딱 이거 써놓고 나서 그냥 전송이 되지 않는 그 플래시.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미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멈춘 때이기에.